스톤 한쪽 마스터즈 시즌 2. 자, 오늘 드디어 8강 마지막 진출자가 가려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네. 아, 이럴 수가 있나요? 현재 8강 진출자가 중국 5, 그리고 한국 레니아워 선수만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늘 16강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네. 한국이 최대 3명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그토록 염원하던 한중전이 8강전에도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 이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국이 2명 다 꼭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기대를 네. 해도 되는 게 네.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1, 2위를 했던 선수들이고요. 네. 네, 그런 만큼 오늘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현장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절실한 응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전력 분석을 위해서 저희 해설진들에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네, 어느덧 16강 마지막 주차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6명의 진출자가 16강 진출자가 있어 8강 진출자가 있었는데 무려 5명이 중국 선수였습니다. 네, 레니아워 선수를 제외하고는 한국 선수들이 전멸. 아, 그리고 뭐 3대 0 막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또 막 3대 2 막 이렇게 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네, 특히 첫 세트를 경기를 지면서 자꾸만 이 중국 선수들이 원하는 전략에 저희가 좀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중국 쪽에게 밀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확실히 좀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런 게임 메타도 확실히 다르고 한국은 좀 확실히 좀 뭐 유럽이나 북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또 서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출이 좀 덜 돼 있는 중국 서버에 또 중국 선수들이 오히려 이 한국 선수들을 좀 노리기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 뭐 중국 선수의 선전에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박태민 해설이 잘 짚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이런 직업별 승률이며 이렇게 찬찬히 짚어볼 게 있겠습니다만 레니아워 선수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최고의 장점은 정보력이다. 그렇죠. 정보력이 강한 선수. 그리고 레니아워 선수는 상대 중국 선수에 대한 연구도 해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수는 올라간단 네. 말이죠. 예. 과연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현재 핫스톤 뭐 한중 마스터즈 뭐 전적들인데요. 네. 특히 중국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에 도적을 가지고 나와서 2연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메타에서는 좀 주문도적이 예전만큼 아니다. 이런 평가 때문에 계속 좀 밀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자체에서는 흑마법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이유가 양꾼, 그러니까 사냥꾼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거인 흑마가 많이 줄었고 사제가 또 강해지면서 위닝 흑마를 좀 쓰기가 껄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흑마법사가 줄었고 첫 덱으로 주문도적을 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까다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흑마법사거든요. 왜냐하면 주문도적은 처음에 패를 잡을 때 흑마법사인지 거인 흑마법사인지를 위닝인지 거인 거인인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패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사냥꾼 전적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사냥꾼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의 사냥꾼은 승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사냥꾼으로 굉장히 많이 졌죠. 예, 이거는 보면은 한국의 사냥꾼을 노리고 중국 선수들이 도적을 많이 기용을 했기 때문. 예, 그것으로도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저 무엇인가 이제 상대 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정보가 좀 없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정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전사로 역으로 카운터를 칠 때도 자꾸만 이게 실패를 하면서 1승 4패, 승률 20%. 심각한 상황이네요. 뭔가 좀, 솔직히 이제 경기들 이렇게 보면 운도 좀 안 따라주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도적, 그리고 네. 사냥꾼, 이 전사에서 어떤 이 분석을 뽑아본 이유는 나머지 여타 직업들의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이 승률이 어슷비슷하다는 거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네, 그런 점들 저희가 짚어준 거고 오늘만큼 우리나라 선수가 네. 최소한 한 명, 마음 같아서는 꼭 두 명이 올라가서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작년처럼 예, 지난 시즌처럼 예, 중국 우승자가 나오는 건 좀 저의 바람으로는 좀 막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선을 참가해봤었고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 선수들이 오히려 이번 좀 시즌2를 더 많은 분석과 함께 또 준비를 더 잘해와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오늘 예, 뭐 예선에서 1위, 2위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희망과 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비된 영상 예, 보시고 이제 선수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테그 로맨틱 겨울입니다. 이름은 조현수고요. 26살이고요.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해서 취준생이에요. 국가대표 마크를 단 만큼 진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 선수들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일단. 저희보다 더 힘들게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 한국 선수들이 전혀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번 시즌 이렇게 올라온 만큼 확실하게 제가 제 스타일이랑 준비를 열심히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되는 대로 끝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운 좋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플러리 조현수 선수입니다. 네, 플러리 조현수 선수. 하스스톤 팬들에게는 로맨틱 겨울이라는 아이디로 상당히 알려져 있고 예전부터 온라인 최강자로 명성을 떨쳤지만 사실 커리어를 그렇게 쌓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번 한조 마스터즈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본인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운빨조 팀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팀 이름에 걸맞게 네, 럭키데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운을 다 쏟아부어서 오늘 꼭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현수 선수와 맞붙을 중국 선수도 알아봐야겠죠. 중국의 장리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리천 선수는 뭐 국내 팬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바로 월드 엘리트 팀 소속의 선수고요. 네. 이 선수가 올해 28살인데 매 시즌마다 중국 서버 내에서 전설을 달성했을 정도로 전설 1위를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중국 선수들도 하나같이 다 강자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네. 어제 출전했던 레이치앙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던 HS 오픈 베이징 대회에서 이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역시나 만만치 않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사실 시즌1 때만 해도 중국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떤 상대일지 참 몰랐는데 지금은 프로필 읽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대회에 입상을 한 선수들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입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작을 우리 현장에 계신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의 함성으로 우리 로맨틱 겨울 선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응원이 진짜 이 선수에게 힘이 되니까 다 같이 큰 함성과 함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경기 1세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강의 마지막 날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잡으면 거의 경기를 이겨가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1세트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네, 조현수 선수는 비교적 일반적인 이런 뭐 템포 주술사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그런 그 주술사 덱을 두고 나왔고 예, 장리천 선수는 토큰 드루이드예요. 토큰 드루이드인데 낙스라마스 카드를 많이 기용한 뭐 보랏빛 여교사 이런 건 빼고요. 네, 이런 형태의 드루이드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스트라이크로 선수가 만들어서 알디유 선수가 대회에서 쓰면서 좀 유명해졌고 포렌터 선수가 2덱으로 거의 제 기억에는 4패를 하고 전승을 하면서 우승을 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더 유명해진 덱이거든요. 이 덱 자체가 한 3턴 정도에 그러니까 유령기사도 들어가 있는 덱이라 3턴에 유령기사가 나왔을 때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차타는
네, 먼저 토템을 깔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만화 낭비에 내게 종자 하나 내면 또 만화도 남으니까 3턴에 정신자국 이런 기사 딱 나오게 되면 주문이 주가되는 주사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선편 아니고요. 네, 또 낙스라마스의 망령이 첫 턴, 거의 두 번째 턴부터 이렇게 깔려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조현 선수의 경우에는 그루이드에게 기본적으로 주술사가 좀 강한 편에 이제 편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유 자체가 필드를 잘 잡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필드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 또 필드의 변수,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장리천 선수가 네, 준비한 카드가 바로 이 낙스라마스의 망령이고요. 아, 방금 배치 중에 한 장 빠졌고 마법 하나를 뭐 쓰면 고맙다,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낙스라마스의 망령으로 한 대 때려서 잡았습니다. 드루이드가 주사에게 필드를 내주면 위험하니까 필드를 잡는 플레이를 한 거고요. 그렇죠. 원래는 더 망령을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때마침 대지 충격과 허사비 걸림이 잘 나가줬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조현 선수도 다음 턴에 하늘빛 비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수정령을 썼을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다음 턴에 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야수정령을 두 번 쓰는 이런 형태의 플레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히들러치기나 광역기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피드를 좀 깔끔하게 또 정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히들러치기는 손패에 있었고 네. 자, 낙스라마스의 망령이 다시 한번 공일업 네, 공격력과 생명력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뭐 조현수 선수의 구상으로서는 저희 필드를 드루이드가 잡기 위해서 일정 정도 카드를 소모를 하고 또 데미지를 약간 입고 그런 가운데 자잔한 하수인 둘 정도가 튀어나오는 이런 네, 그림에서 번개 폭풍 나오는 게 최선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살짝 그렸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종자를 잡을지 말지 불꽃 토템 나오면은 다음 턴에 종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변수 없이 지금 이제 필드 싸움을 아예 작정을 하고 가서 어차피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라서 말이죠. 네. 네, 이것을 그냥 잡아주는 선택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번개 폭풍밖에 없는데 번개 폭풍 쓰면 어차피 또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네. 자신의 손에는 이미 또 캐른블러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좀 끌려다니는 운영으로 여기에 아르거스의 수호자로 네, 고동치로 수익김을 두 마리를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피드에 깔아주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범퍼 광장 빠졌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인 주술사는 사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술을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장의 강력한 카드를 냈다가 사술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번개 폭풍이 빠졌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예, 3짜리 예, 체력 3짜리 하수인 3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캐런 블러드우프를 내는 선택을 하면서 예, 필드를 확실하게 좀 승리적으로 잡아놓는 판단. 이게 언제나 이제 불안하죠. 이 야생의 포효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필드에 있는 데미지가 10 데미지. 그렇죠. 네. 거기에 자. 플러스 이제 10이 되니까 10, 20, 그러니까 20 데미지가 다음 턴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0, 0능까지 쓰면 21 데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운을 좀 바라면서 사수를 이제 걸고 네. 그리고 번개 폭풍을 쓸 것이냐. 네. 이렇게 되면 끝나죠. 자, 이렇게 되면 자유대와 네. 야생의 포효 네, 네, 14, 15, 16, 17, 18, 네. 19, 20, 21, 22 정신적 휠각이 나와버려서 네. 저는 그래서 계속 사설 쓰고 네. 번개폭풍 쓰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되면 만화 관리를 하나 실패해서 팔만하니까 설마 네. 이렇게 잡혔을까 네. 라는 생각을 좀 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무섭기 때문에 이 덱의 이 강점이 그거거든요. 언제나 키각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 네, 시작부터 좋지 않습니다. 조현수 선수. 네. 제발 로맨틱 겨울 조현수. 첫 경기였지만 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힘을 내서 다음 세트부터 조금 더 경기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장희천 선수가 또 드루이드로 활약을 하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1세트가 더욱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대회에서 그만큼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겠는데 네. 안정감이 있는 주술사를 선택했습니다만 이 중 선수가 보여준 덱이 요즘 핫한 뭐 이 코렌터 선수가 사용했었던 네. 대회에서 이 드루이드 덱이거든요. 네네. 근데 자군 야포를 이제 두 장씩 넣어서 언제든지 킬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이 사술과 번개폭풍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저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선택이 조금 아쉬워요. 저도 사술을 네. 쓰고 번개폭풍으로 좀 필드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좀 선수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번개폭풍이 네. 데미지가 천벌의 토토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2와 3의 데미지가 좀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조윤수 선수 1세트를 아쉽게 내줬지만 선수 말로는 지난 그 예선전에서도 3대2로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경기를 임하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음 경기도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네. 네, 조윤수 선수. 자, 다음 선택한 덱이 뭔가요? 사냥꾼 대. 사냥꾼. 네. 2번 사냥꾼 대 가겠습니다. 네. 네. 2번 사냥꾼 대 고르셨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그 16강 마지막입니다만 지금까지는 한국 선수들의 사냥꾼이 중국 선수들보다 승률이 저조한 게 앞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사냥꾼이면은 예, 어찌 됐든 이게 다음 그 뭐 3세트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냥꾼 대기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 조금만 더 힘내서 꼭 8강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박수와 함께 응원과 함께 바로 2세트 들어가서 조윤수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말퓨리온. 네,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저코스타 스윙 위주로 초반에 필드를 장악을 하다 보니 역시나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꾼을 들고 나왔네요. 네, 지금 뭐 손패 빙결의 덫하고 폭발의 덫이 딱 보이는데 이 덱의 덫은 딱 요거 두 장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주술사가 드루이드에게 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 최근에 드루이드와 주술사가 이 덱 간에 졌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성에서 밀리는 직업에 져서 뭐 이렇게 좌절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기를 네. 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좀 더 편하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고동치는 수혈괴물을 예. 장리천 선수의 패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쓰는 이제 뭐 미드 드루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형태의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동치는 수혈괴물부터 시작을 해서 유령 들린검이 나스라마스양 망년 뭐 이런 식으로 피드에 계속 나가주게 되면 그쵸. 사냥꾼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나마 다행인 게 대머리 독수리 수류와 추적이 손에 잡혔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뭐 상대방의 카드 의식을 하기보다는 뭐 잡히면 뭐 힘들어지는 거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어차피 못 이긴다 이렇게 아주 네 그런 지금 마인드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 손패가 지금 너무 잘 풀려나가고 있는 예, 장리청 선수고요. 나와서 개풀 나왔네. 개풀 좋아요. 네, 이거 개들을 풀어라 예. 무조건 가야죠. 자, 개드르프라를 잡아서 고민할 네. 것도 없습니다. 네, 흐름을 자신의 곳에 한번 가져와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의 덱을 알고 있고 공격적으로 필드의 하수인을 많이 깐다라는 그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드르프라로 일단은 드로우를 노려야 돼요. 예, 예. 그물거미와 뭐 덫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일단 뭐 다음 턴을 어떻게든 넘기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는 뭐 독수리 개풀 각이 딱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나스라마스의 망령을 예 깔아 놓아서 계속해서 조현 선수를 압박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예, 그렇죠. 부세브리를 빼면 유령 들린 검이 잡아 놓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을 걸어 놓는 게 이 다음 턴에 그렇죠. 데드르 프라라를 네. 썼을 때 필드를 깔끔하게 더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지금은 뭐 빙결에다서 올리게 되면은 범위로 확인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런 영웅 능력 차용해 준 게 굉장히 최선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손맨은 여기서 네. 네. 스페 수호자가 나가게 되면
상대방의 개들을 풀어라가도 더 좋게 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천벌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 바로 그냥. 네. 여러 가지 의식을 하기보다는 네. 강단 있는 플레이로 원래 중국 선수들이 조금 더 화끈하게 그냥 본체를 때려놔서 네. 네. HP를 무지하게 줄여놓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5턴이 되면 개들을 풀어라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하수인들이 다 제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에 미리 데미지를 줘놓고 플레이를 하겠다.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네, 왜냐면 개들을 풀어라는 말 그대로 드로우를 하지만 문제는 필드를 뭐 압도적으로 장악하거나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깔끔하게 정리도 어렵고요. 여기서 또 사냥꾼의 징표가 네. 안 나와주면 다행이다. 이거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냥꾼의 징표를 네, 저 33짜리한테 쓰는 게 약간 더 아깝기도 한데 근데 무조건 써야죠. 써야 그렇죠.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무조건 필드를 제거해줘야 돼요. 지금 체력이 12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불안합니다, 항상. 네. 항상 뭐 체력이 벌써 12라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자연의 군대만 해도 6딜 거기에 뭐 휘둘러치기 그리고 숲의 소호자도 아주 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주니까 2 데미지나 주니까 그렇죠. 이게 그게 별거 아닌 데미지 같아도 맞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예, 뭐 천벌 사용하면서 하나 드로우 해보고 일단 뭐 필드는 유지를 하겠죠. 여기에서 그렇죠. 이게 숲의 소호자는 좀 아껴줄 겁니다. 6턴이 됐을 때 네, 그냥 로뎁을 내고 로뎁으로. 네, 필드 쌓아가는 게 훨씬 좋죠. 예, 예, 예. 이게 숲의 소호자를 아끼는 이유는 이번에 6턴에 사바나 사자가 나왔을 때 침묵 걸어줘야 돼요. 그런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숲의 소호자를 써서 필드에 할 수 있는 더 까느냐 혹은 아예 그냥 이제 뒤까지 생각을 하느냐의 판단을 지금 내린 거였죠. 네, 7, 8, 9, 10, 11딜까지 되네요. 예, 하지만 뭐 마나 1이 부족하긴 해서 좀 다행이고 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야생의 포효를 쓰면 야생의 포효와 변신 써서 본체를 때려놓고 이러면 10딜 다음 턴에 숲의 소호자 2딜 GG. 숲의 소호자로 무조건 이거 굉장히 무섭게 달려오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대0. 그리고 또 굉장히 단기전이에요. 두 경이 모두 뭔가 컨셉 덱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근데 화끈하게 밀어붙이니까 근데 이거 사실 드루이드 선패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사냥꾼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출발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예,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마나 코스 대로만 툭툭툭툭 던졌어도 되는 예, 이런 정도로 첫 선패가 너무도 예술적으로 돌아왔었죠. 네, 숲의 소호자는 하수인이기 때문에 로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로맨틱 겨울 조현수 플러리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그럴까요? 정말 힘든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덱에 대한 그 카운터를 좀 준비를 해왔기를 바랍니다. 네, 좀 더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기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장리차 선수가 2세트까지 잡아내면서 2대0 스코어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리차 선수 글쎄 뭐가 이 어떤 그 마나 코인이 늘어날수록 내는 카드가 많아지는 게 확실히 하스톤에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카드패가 수급이 굉장히 잘 됐죠. 네. 에, 이에 반해서 조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1, 2, 3코에 낼 수 있는 뭐 그물공이라든가 이런 그 하수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개는 네. 있었는데 그 부분을 1, 2, 3코의 어떤 그 타이밍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게 필드를 좀 아쉬운 패배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리철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일단은 무조건 본체를 때리고 보는 그렇죠. 이게 어떤 카운터를 딱 준비를 해야 승리가 네. 좀 사냥꾼이 괜찮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지금까지 보셨지만 주문 도적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또 주문 도적 이후에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당장 3대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드루이드를 잡을 수 있는 덱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조현수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장미찬 선수의 기세를 지금 조현주 선수가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조현수 장미찬 선수의 드루이드 자체가 좀 그 이 기존의 토큰 드루이드는 보랏빛 여교사나 인프 소환사 이런 애들이 토큰을 쭉쭉 만들고 애들을 쭉 늘려놓은 다음에 야생의 포효로 한번 빅데미지 각도를 잡아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유령 들린 거미 고동 치는 수의 게임 이걸 이런 애들로 앞으로 쫙 당긴 이런 대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미 스웨트뱀을 낙스방향 이런 게 초반 손패 너무 잘 들어와, 너무 잘 들어와. 네, 소위 갓돌어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 이 덱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덱과 맞붙어도 정말 강력합니다. 네. 물론 이 장리천 선수의 판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도 이미 게드르 프로라가 다음 턴에 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리 데미지를 넣어놓는 이런 판단도 아주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달릴 때 화끈하게 달려주고 중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첫 번째 덱 선택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과감한데요? 확실히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딜을 넣어두고 상대 사냥꾼은 뭐 힐카드를 거의 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끝내기 딱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놨고요. 마치 그 사냥꾼이 약간 그 불진덱 해갖고 다른 직업 때려잡듯이 드루이드로 그런 플레이라고 했죠.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중국 선수들의 손패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네, 참 이제 우리나라 선수 이제 조현수 선수가 이제 그런 운도 좀 따라주고 또 경기에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이 조금 있어요. 첫 경기를 패하게 되면 한국 선수들이 보면은 그 카운터 덱보다는 약간 2승 이상은 찍을 수 있을 만한 덱을 주로 준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첫 경기를 졌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그 직업도 2승은 좀 그래도 해줬으면 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2패로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3승을 해야지만 되는 직업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과연 이 조현수 선수가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말퓨리온! 그 상대는 말퓨리온! 3승을 하기 위해서 대역전을 위해서 드루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현수 선수의 드루이드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승 3승 이런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그 짠 자군 야포덱이다 보니까 해리슨 존스 카드도 있고요. 흑기사도 들어 있고요. 예, 뭐 이런 형태로 뭐 코도는 뭐 지금 좀 쓸만한 카드이긴 하지만 이런 저격 카드들을 네, 나이런 사냥꾼. 제가 이제 덱을 살펴보고 나서 제발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카드가 나이런 사냥꾼이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첫 손패에 나이런 사냥꾼이라 잡고 말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장리 선수 같은 경우는 2코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유령 들린 거미가 있고 이게 또 정신 자극이 두 장이 들려 있어서 만약에 뭐 다음 턴에 지금 조현수 선수가 이제 스텝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조현수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조현수 선수. 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말고 조금 더 침착하게 있길 바라는데 제가 침착하지 못하겠네요. 이 조현수 선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경기 3경기를 연달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덱을 들고 나온 거지 내가 한 경기만 이기면 돼라고 했다면 이 덱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불리합니다. 지금 드루 대 드루는 조금은 불리한 대기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막 볼 때 좀 나이런 사냥꾼이 같은 카드가 죽는 카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 선수들이 드루이드를 첫 경기 한 번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상을 좀 못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쫓기고 있고요. 두 번째 턴에 또 카드를 내지 않게 되면 발토의 드루이드 되면서 또 다시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운영도 또 가능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발토의 드루이드가 변신을 할 것이냐 도발을 걸 것이냐. 네.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게 도발해주면 조현수 선수 손에 너무 좋죠. 있어요. 정말 흑기사. 도발해주면 진짜 흑기사.
기사 정말 감사한 건데 제가 볼 때 이 선수의 성향상 돌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컨셉 자체가 네. 오! 좋아요. 이야! 좋습니다. 이번 경기 시작은 이 정도면 더 좋고요. 이야, 이건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네, 이거는 예. 땡큐베리 감사하죠. 와, 진짜? 네, 아우, 고맙습니다. 와, 너무 고맙네요. 손패 네, 달려가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 달릴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 네, 상대로 하여금 뭐 휘둘러치기 정도까지만 예상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운영하다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게 됐네요. 예, 그렇죠. 예, 서로 정신 자극을 소모를 했는데 필드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조현수 선수가 이번 턴에는 득점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고요. 하수인이 그러다 좀 강력한 하수인 아닙니다. 예, 졸개 하나 예, 못 나오게 해줄 수도 있고 코도 나가갖고 찍을 수도 있고 예, 수호자 나가갖고 침묵 건 다음에 예. 어디를 공격? 곤변신으로. 네. 운전은 좀 아끼죠. 최대한 아껴서 이후에 나오는 자신도 뭐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유를 뭐 쓸 때 조금 더 앞당기는 이런 쪽으로 동전 좀 아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 수급 상황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작을 쓰고 네, 카드 두 장을 들어오는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턴에 6만 원이라서 다시 한번 뭐 지식의 고대 정령으로 들어올 못하는 것은 네, 조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고요. 그럼 턴 넘겨야죠,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괜히 쳐놨다가 휘둘러치기 각주는 게 되거든요. 뭐 쳐주면 감사한데 네, 휘둘러치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턴에 야생의 포효가 나왔을 때는 쳐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할 수는 있어요. 네, 어차피 상대방이 자신보다 무겁다라는 것을 이 흑기사의 존재를 보는 그 순간 네. 상대의 덱을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천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기겠죠. 예. 저 정도 느낌이면 사실 도발 카드도 좀 많이 넣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뒤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강력한 도발 하수인도 많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확실하게 상대방의 덱을 파악하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예, 예, 조현 선수는 어쨌건 뭐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를 주장치 꽉꽉 채워넣진 않고 자구는 이제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장리천 선수 입장에서는 램프 드루이드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예. 생각. 네, 밧줄 다 타 들어갈 때까지 생각의 생각의 생각을 네, 하는 장미천 선수. 여기서는 침묵을 걸어서 하나를 좀 잡아주는 판단도 나쁘지는 않은 게 다음 턴에 야생의 포유를 쓰게 되면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일링 거미로 아, 그리고 버스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도 야생의 포유도 무섭긴 하지만 더 강력한 하수인을 잡고 현재 단계에서는 공격력 1, 네. 야생의 포유를 써도 뭐 발토의 드로이드가 바꿔주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경기를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리천 선수는 야 이거 킬강 나올 수 있는데 저 겁이 나죠? 네, 뭐 상대방이 뭐 하수인의 체력이 많으니까요. 공격력도 많고 높고요. 현재 10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하수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조현수 선수. 여기서 만약에 하수인 처리 못 해주면은 야포 두 방이면 야포 한 방만 예. 써도 0능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딱 19 예. 데미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저 겁이 날 만한 상황. 그리고 이 플러리 조현수 선수에게는 야생의 포효 카드가 두 장이 있습니다. 휘둘러치기를 발토베드로이드에게 쓰고 휘둘러치기를 쓰고 거기에 천벌까지 써서 수패 수호자까지 제거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필드 하수인을 최대 올려두고 천벌로 네. 네. 숲의 소자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턴에 킬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플레이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상황이 안 좋은 건 여전해요. 근데 뭐 예, 상대 선수 역시 야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일단 뭐 하나를 줄여서 이렇게 해서 세 마리를 줄이고 확실히 필드를 잡아나가는 조현수 선수. 네, 뭐 가장 무난한 선택인 거죠. 예, 뭐 본체를 쳐줄 수도 있고요 지금. 자,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때릴까? 게 확실하게 예. 좋을지를 예,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밧줄이 뭐 타기 직전까지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저 최대한 안전하게 좀 판단을 해주는 이유는 상대방이 어쨌든 천벌도 점턴에 빠졌고 이게 괜히 이렇게 체력을 3으로 남겨놨다가 천벌이 잡히게 되는 게 가장 뼈아픈데 천벌이 일단은 나갔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강력한 좀 하수인을 내주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고 자연의 군대와 야생의 포효가 딱 들어왔어요. 일단은 네, 뭐 다음 턴이 8턴이라 한 번에 사용은 못 되겠지만 네,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 턴에 확실하게 좀 필드를 네, 좀 우위를 예, 점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예, 예.
조현수 선수는 예, 야생의 포크는 없기는 합니다만 기사, 예. 예, 지금 때려넣는 것만으로도 예. 무조건 필드를 예, 치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장리천 선수는 그렇습니다. 예, 필드를 다 치워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발을 세우든지요. 좀 마나 코스트가 약간 좀 아쉽게 안 되죠. 그러게요. 네. 이런 기사와 함께 도발을 세우고 그런 쪽으로 이미 희생 한 번 빠졌으니까 네. 또 이제 망령 내고 도발 세워도 망령은 일단 은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도발 그대 진행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리천 선수가 이번 경기는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요. 네. 자, 조현수 선수 그래도 멘탈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덱이 일단은 아직까지 봤을 때는 뭐 약간 좀 무거운 덱이라고 좀 예,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자연의 군대로 저거 도발 카드 뚫어버리고 끝내면 되는 거죠 지금. 예, 이 상태로 만약 끝난다면 만약에 예. 예. 하지만 뭐 지식의 고대정령을 그렇죠, 그렇죠. 때리겠죠 당연히. 예, 고대정령으로 지금 아마 지식의 고대정령을 줄일까 아니면은 흑기사 같은 걸 잡고 나의 지식의 고대정령을 살려놓을까 요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장리천 선수가 빨리 할 때 빠르게 하는데 네. 네. 그래도 휘둘러치기나 이런 것에도 좀 약간은 의식을 해서 체력을 2로 예,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러면 상당히 좀 귀찮죠? 좀 뭐 약간 좀 뭐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드로우를 보는 판단은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일단은 자연의 군대를 하나를 소모를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예. 좀 써주는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흑기사하고 자연의 군대 하나로 저 예, 발톱 드루이드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예, 자연의 군대 하나 더 써서 또 제거하고 나머지로는 딜하고요. 네, 그래서 일감으로는 그런데 네 이걸로 카드 두 장을 다 강력한 세력을 잡아놓으면 체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네, 크게 불안한 상황은 없다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조현수. 그래도 어떻게 때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아니면 지금 히둘러치기가 두 장 다 빠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라면은 조금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긴 한데 네? 네, 이러고 최대한 안전하게 갑니다. 예, 예, 예. 이런 식으로만 해놔도 네, 오히려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은 이 다음 세트 거의 다음 턴에 죽겠구나라는 예. 생각은 위기까지 몰렸으니까요. 물론, 예, 물론 이번 턴에 로데브 뭐 아르거스 내지는 유령기사 아르거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또 버틸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수인이 은신 중이면 도발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그렇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건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만치 않게 되네요. 이쪽도 이제 로데브 나가는 수밖에 없죠. 예. 좀 이제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예, 예. 어쨌거나 상대방의 하수인들을 많이 제거를 하려면은 예, 내 그 이 본체의 HP를 일정 정도 줄이면서 이런 플레이를 해주거나 예, 그렇죠. 로데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현수 선수 역시 예, 네, 상대 역시 네, 주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죠. 예. 예, 야생의 포효와 그리고 자연의 군대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로데브로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진짜 로데브만 아니었어도 그럼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뭐 로데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상황을 전혀 위기가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자 중국 선수 이제 장리천 선수의 현재 남은 카드 상황입니다. 피드러치가 한 장이 남았고요. 네, 남아있지만 일단 당장은 장리천 선수는 글쎄요. 예, 도발 카드는 최대한 살려 자신의 도발 카드는 최대한 살려놔야 되고. 예. 네, 그래도 이미 거의 상황이 그렇죠. 유령기사 두 장 내는 거 외에는 뭐 예. 할 것도 없어서 조현 선수가 이 경기는 거의 잡았다 봐야죠. 예. 네. 장리천 선수가 지금 방법이 없죠. 자. 네. 그리고 도발 카드 하나 뚫리면 끝나고요. 네, 아르거스의 수호자로 지식의 고대정령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로데브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다음 턴에 거의 이겼네요. 피벅이 나와줘. 예, 예, 그렇죠. 이겼네요 이거는. 예. 네 좋습니다. 예, 오딘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웅 능력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변신을 사용할지 또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좀 아무런 방법이 없죠 지금 예, 장리천 선수. 그냥 뭐 예, 한 장 더 내야지 뭐. 예. 네. 자 그래도 이번 경기는 네. 네 이렇게 참 어렵네요. 야. 상황이 없는데도 뭔가 자꾸 이제 뭔 긴장되는 이런 느낌.
네, 조현 선수가 다른 카드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멋진 생각에서 네. 경기를 잡아줍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한 세트 따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고비였거든요. 네, 지금부터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반격을 해서 역수입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 덱 자체도 여러 직업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덱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네, 드디어 조현수 선수가 1승 가져가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2패만 할 때 저도 굉장히 네. 좀 좌절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그 드루이드로 조현 선수가 1세트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쉽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덱이 어느 정도 지금 공개가 됐고 상대는 그걸 카운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위기가 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 선수들이 대체로 극 카운터 덱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장희천 선수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운터 덱이 정말 어떤 게 나올지 참 무서운데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네. 지금 뭐 주문도적도 나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 사냥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덱에 이제 네. 근데 이 덱 자체에 해리슨 존스가 또 있어서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조현수 선수가 1승 가져가면서 진짜 역전의 발판 마련했고 본인 입으로 또 예선전에서 3-2로 아슬아슬하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기대해볼만 네. 합니다. 어제도 네. 백각주 선수가 2패 이후에 2세트를 따라잡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네. 마지막 5세트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현수 선수가 유일하게 한번 2패 이후에 패패 승승승은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네, 우리 조현수 선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의 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렉살. 네, 다섯 번째 세트까지 보고 싶네요. 네, 꼭 이번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으로 사냥꾼을 잡고 네, 5세트까지 경기를 이어나가는 로맨틱 겨울 네,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빙결의 덫이 보이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야수냥꾼이긴 합니다만 빙결의 덫 두 개 그리고 폭발의 덫 하나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치광이 과학자 두 장 들어 있고 이런 그 덫까지 포함된 덫 덱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폭덫보다는 빙결의 덫에 조현수 선수가 크게 당하지 않는 예,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현수 선수의 손패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예, 이게 정신자극 급속성장 같은 게 좀 잡혀줘야 되는데 일단은 없어서 약간은 상대방의 패가 잘 풀렸을 때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앞서서도 장미천 선수가 또 되게 애매하겠네요. 이거는 다 아까운 카드라 가지고. 네, 사바라 사자가 손에 한 장이 잡혀 있어서 경기를 그렇죠. 무난하게 이끌기 위해서 미치가 이 과학자를 선택을 한 거죠. 네. 둘 중에 하나였긴 했는데 어쨌든 이 턴에 사냥꾼이 할 수 있는 판단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턴에 네. 만약에 이거를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뭐 동전을 던지고 야벗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서 이런 게 실력이죠. 그렇죠. 네, 어떤 걸 포기하고 또 어떤 타이밍 어떤 걸 내느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모든 게 이제 뭐 소위 뭐 손패가 무조건 뭐 잘 들어온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잘 잡는 것도 자신에 맞게 잡는 것도 실력이니까요. 예, 야생의 벗이 정말 아깝긴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미치광이 과학자로 이제 비밀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허섭이 골렘을 아예 사용 못하게 5만화로 만들어버리게 된 이후에 꺼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여기서는 한 번에 정말 좋은 게 천벌로 쟤를 잡아버리고 본체를 쳐가지고 다른 덫이 올라오면 덫 두 개를 갖다 한 번에 날리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하죠. 네. 덫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 덫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 미리 하순이 깔리기 전에 선택을 한 겁니다. 조현수 선수. 자, 먼저 빙 덫. 아, 네, 빙결의 덫으로 아예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덫까지. 이거는 진짜 머리 좋게 쓰는 거죠. 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 진짜 잘 된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짱이천 선수가 저 그 미치광이 과학자가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더 돌린 거는 실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전을 걸다가 네, 약간 상대방 조현수 선수의 네, 그런 뭐 선택에 좀 당황할 만한 상황이 조금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날 때는 초도 초도가 나가서 어쨌든 간에 다음 턴에 또 이미 빙결의 덫 한 장과 폭발의 덫 한 장이 밝혀졌기 때문에 폭발의 덫을 빙결의 덫과 같이 넣을 때는 거의 뭐 그쵸. 폭발의 덫을 주장보다는 빙결의 주장을 많이 넣거든요. 네, 웬만하면 그러죠. 그런 네. 식으로 약간 확률상 빙결의 덫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빙결의 덫 맞으면 네, 결코 좋은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네, 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체력이 깎이고 네, 이 사바나 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한 턴만 때리고 이게 필드 압박을 해주면 그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 보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럴 때 수호자가 예. 네, 필드에 깔아 놓기 예, 놓는 것 자체가 좀 손해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덫을 까주고 로데브를 내서 살상 명령을 못 쏘게 다음 턴에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룡도 있고 뭐 히드로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 말씀해 주셨듯이 필드에 강력한 선수 두 장을 깔아놔서 예, 말씀하신 예,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살상명령 혹은 이제 사냥개 조련사가 있어야 되는데 살상명령은 이미 로데브가 나왔기 때문에 못 쓰죠. 네, 그래서 네 필요했던 카드가 예, 뭐 이제 완벽하게 뭐 나오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네. 드로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떤 판단을 할지. 일단은 필드를 계속 잡을 생각이면은 로데브를 만로데브를 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드로를 한번 봐서 거기에서 또 사냥개 조련사가 나와서 도발을 걸어주는 이런 형태도 되긴 하는데 약간 괜히 그랬다가 히둘러치기 각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필드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는 네. 않은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로데브를 내는 건 약간 아까운 감이 있긴 있어요. 예, 굉장히 좀 뭔가 상대의 킬각을 막는 예, 이런 타이밍에 딱 내고 싶은 게 로데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사실 게드르프로라와 이제 징표로 잡는 게 맞는데 로데브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드로우를 봐도 피드를 확실하게 좀 정리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냥 여기에서 사냥개 조종사가 나와줘서 도발이 하나 더 걸리는 거죠. 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드로우를 보고 여기서 4만한 사냥개 조종사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예, 완벽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최선이죠. 계속해서 드로우를 한 장 더 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만약에 상대 손에 펠버사 탈로스와 히둘러치기가 있으면 예. 이거 한 방에 정리되면서 피드 바로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아, 네. 천벌로 카다전 보고요. 일단은, 예,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독수리, 예, 대머리 독수리는 없애고 봐야죠. 이게 진짜 히드로치기가 나와주기를 바랬을 텐데. 네, 그래도 뭐 숲의 소호자가 있어서 예, 뭐 어느 정도 대응까지는 뭐 될 수 있지만 네, 지금 제 조현 선수 입장에서는 예, 숲의 소호자를 내면서 약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숲의 소호자는 사자한테 네, 사바나 사자한테 걸어줘야 되는데 근데 사자 없거든요. 네. 네, 아까 추적에서 날아갔지 않습니까? 하나 네. 썼고 네, 그래서 조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은 콩닥콩닥할지 몰라도 네, 분위기가 썩 나쁜 상황 아니에요 네. 지금 조현수. 굉장히 네. 좋은 카드가 네. 들어갔네요. 이제 야수가 이제 개가 잡혔습니다. 아, 개들 팔아? 네. 네. 아니요. 금주린 개. 네, 야수. 금주린 네, 금주린 개도 네. 아, 그렇죠. 예. 베스트 오브 3 안에 드는 네. 정말 그 진짜 기분 더러운 네. 최고의 카드죠. 네, 최강이 선장의 행무새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한닭이나. 그렇죠. 일단은 뭐 징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개들을 프로를 한번 써주면서 피드를 좀 정리를 해주겠다. 한 장 더 들어와 주기 좀 바랄 것 같은데요. 네, 또 하수인들도 이제 장리찬 선수는 깔려 있고요. 반면에 이제 드루이드 조현수 선수가 상대에게 딜도 거의 해놓지 못한 상황에서 마나 코스트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예, 심적 부담이 좀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냥꾼이 딜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드로우를 예, 워낙 잘해가지고 손패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그만큼 사상 명령 두 장으로 예. 10딜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 자, 다음 턴에 이렇게 되면 사냥개 조련사도 활용을 하면서 이제 필드 데미지를 계속해서 누적시킬 수 있는 휘둘러치기 휘둘러치기. 아, 이거 진짜 휘둘러치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룡 내고 휘둘러치기. 그러니까 이거 비룡을 내서 한번 봐야 돼요. 예, 이거 진짜 돼요. 여기가 휘둘 휘둘러치기가 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드 또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머리 이제 독수리 수리는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데 네, 굶주린 대머리 수리가 꼭 잡을 첫 번째 타깃이긴 하죠. 지금 그러면은 하수인들이 살아남고 예, 탈로스를 내서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탈로스는 뭐 상대 입장에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드로우를 두 장을 보겠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급속 성장도 있기 때문에 세 장까지 드로우를 볼 수 있고요. 다음 턴에 사냥개 조련사 두 장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조련사를 하나 써주고 유령 들린검이 한 장으로는 탈로스를 잡고 뭐 살상 명령으로 비룡을 잡고 그래서 필드를 계속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후에 자신도 상대방의 킥아웃을 좀 막을 수 있는 카드들이 또 손에 많아서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후에 좀 쓸모가 없는 살상명령을 쓸 수도 있고 치명적인 사격을 좀 쓸 수도 있고요. 네. 자, 어떤 식으로든 필드 정리 됩니다. 예,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미가 바로 이제 숲에서 보자를 잡아줄 수도 있고 자 어찌됐든 살상명령으로 첫 번째 1안이네요. 1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예. 예, 장리천 선수 오늘 박주민 해설 감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냥꾼이 피드를 잡게 되면 지금 왜 더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미 마법을 버프 시켜줄 수 있는 하늘빛 비룡과 탈로스가 제거가 됐죠. 그러면 체력이 2가 돼 있는 하수인들을 한 번에 제거하지 못한다. 아 이제 나왔네요. 아 주문 버프 카드가 그러니까 이게 전턴에 안 풀릴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이 게다가 이 장리천 선수는 저 왼쪽에 두 장의 카드가 허수아비 걸레 5만화짜리 네 그 7만화 날뛰는 코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하는 거라서 뭔가 손패에 감춰놨지만 감춰놓은 맛도 좀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좀 이제 좋지 않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탈로스나 하늘빛 비룡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예, 휘둘러치기로 2딜씩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건 예, 유령검이 네 마리 또 쭈루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부담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필드에 야수가 아닌 일반 하수인을 깔아놓는 게 그래도 마음은 편하니까 그게 그나마 베스트 판단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안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 상당히 좀 지금 필드에 있는 것만 해도 9죠 9에다가 살상명령 한 장과 영웅 능력 그러면 플러스 7이 되고 기본적으로 또 16 데미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턴에 네 그리고 어차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냥 어그로를 한번 끄는 정도의 나이런 사냥꾼이안을 낼까 아니면 변신해서 상대 때릴까 네, 하지만 나이런 사냥꾼이안은 아무런 억제력이 없다 네. 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뭐 참 예 갓드로우로 이제 연속으로 한번 사냥꾼이 예, 휘둘러치기가 뭐, 들어와주길 바라면서 사냥꾼이 뭐 이제 야생의 포효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사냥꾼은 없죠. 예 저렇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레오크가 나오면 레오크 이것만 안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레호크를 예, 아주 바보의 저희 비유를 하면서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네. 저는 이 레호크 나오고 네 그리고 나 사냥개 조련사 막 이런 거 막 버프할까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거기는 안 걸리죠? 레호크에게 걸어주는 근데 흑기사가 네.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레호크에게 걸어줘서 괜히 흑기사에 저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 흑기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레오크에 걸어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상대방이 뭐 야생의 포효,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로 필드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떠나서 지금 네. 거의 게임이 졌어요. 네. 터졌습니다. 네. 도발 세워도 소용없고 뭘 찾아도 네, 쓸 카드가 사용할 카드가 없습니다. 중국 강하네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군. 이건 진짜 칭찬해줘야죠. 네. 이거 칭찬해줘야 됩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거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지난 시즌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평균 실력은 앞섰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평균 실력이 중국 선수들이 조금 더 좋네요. 네, 중국의 장리천 또한 강한입니다. 중국의 일곱 번째 선수에게 우리 조현주 선수가 결국 무릎을 꿇으면서 8강에 남은 티켓 두 장 중 한 장을 장리천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리천 선수가 8강 7번째 주인공으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조현수 선수 물론 그 휘둘러치기가 좀 사실상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만 네. 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조현수 선수가 물론 궁지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덱 구성 자체는 어떤 직업을 상대로 좀 무난한 감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네. 장예채 선수는 완벽히 정말 드루이드만 노리고 나온 듯한 덱 구성에 선방도 아예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아예 그 덱 구성 자체를 뭐 미치강이 각자를 넣으면서 성강을 빼버리니까 다른 쪽에 어떤 그 카드들을 추가하면서 예, 디심까지도 냈었는데 이 카운터를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선수가 올라갔고요. 저희 한국 선수 아쉽게 패했지만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8강행을 향한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용민 선수와 저희 예선전 1위죠. 랩의 김종호 선수만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경기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흑마법사의 직업카드, 이 공허소환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호소화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력 3, 체력은 4지만 죽음의 메아리가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악마 하나를 전장에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와 함께 또 이제 악마 카드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흑마법사의 여러 악마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 공허소환사로 이 신병, 왕의 축복을 받은 신병에 쳤을 때 이 세 개의 악마 중에 한 장이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파멸의 소유병. 근데 이 파멸의 소유병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파멸의 소유병 같은 경우는 원래 나갈 때 카드 두 장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공허소환사가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되면 그런 페널티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필드를 이렇게 바로 처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턴으로 넘겨서 자라서스와 파멸의 소유병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자라서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서리바람 소리 나와줬네요. 이 서린에게 제가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자라서스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자 자라서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아르거스의 수호자를 바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방어력 16짜리 도발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못 뚫어요. 거의 웬만해서는 이 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발이 걸리면 거의 경기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이 공허소환사 덱은 정말 이 공허소환사와 이 악마들이 정말 시너지를 잘 내줬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필드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흑마법사가 굉장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흑마법사가 500승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황금 영웅. 저는 흑마법사 장인입니다. 네, 이 흑마법사 장인이 추천해주는 전략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많이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